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진아 다육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저희 집 옥상 다육들입니다. 옥상이고요. 와, 신동 보세요. 꽃 올린 거. 신동 꽃 피려고 이제 막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려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건비트 꽃 아시죠? 신동도 그렇게 봉우리처럼 동그랗게 크거든요. 아, 피거든요. 신동 요거 꽃송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와, 이거 다 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소식입니다. 우리 옥상 다육이는 다육들이 비를 맞고 있어요. 때 아닌 비, 하우스 안에서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물방울이 톡톡톡 떨어져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 동글동글 뭐가 맺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위에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얼음이,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얼음이 되었어요. 날씨가 추워갖고. 근데 위에 얼음이 있으니까 안에는 따뜻하고 위에는 춥고 하니까 결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이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어요. 이렇게 다 맺혀 있어서 이 물방울들이 툭툭 떨어져요. 다육이한테 보시면 이렇게 맞아 있어요. 물방울이 여기도 그렇고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아요. 이 물방울로 얘네들이 수분 흡수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는 습도가 높아요. 지금 아까 전에는 70도였는데 지금 좀 5도 내려갔네. 난로를 켜놨더니 좀 수분이 말라서 5도가 내려갔는데 65% 5%가 내려갔어요. 65% 습도가 그렇습니다. 높은 편 아닌가요? 여기 습도 없나요? 여기 있다. 여기. 여기는 좀 습도 낮네. 저 안쪽에는 65%인데 여기는 또10% 낮네. 현재는 50%가 좀 넘죠? 이 정도 습도고요. 그래서 이 빗방울처럼 생긴 물방울이 맺혀서 안에가 습도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다육들이 물이 고파도 고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 좋죠. 물 일일이 챙겨주지 않아도 얘들이 물방울 위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먹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방울 맺힌 거 보세요. 와, 다육들 색깔 너무 예쁜데요. 근데 와, 이 냉해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 아이들 전부 70% 냉해를 다 입었었는데 다 얼었었는데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좋죠, 저는. 와, 이 아이들 색깔 너무 예쁘고. 보시면 저쪽에 햇볕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옆에서 햇볕이 들어와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햇볕을 이렇게 잘 받고 있습니다. 때아닌 비를 맞고 있는 옥상 다육들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득가득합니다. 여기 바닥에도 이렇게 의자 위에까지 다육들이 있어요. 저기도 그렇고. 아주 가득가득하죠.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다육들이, 너무 예뻐. 이 아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아이 진짜 얼음이었었거든요. 아주 땅땅한. 와, 너무 이쁘다. 이게 팅커벨 금이거든요.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죠. 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다육들 생명력 그냥 위대하죠. 대단하다고 봅니다. 와, 이 수연도 마찬가지고 제가 옥상 다육 보여드릴 때마다 이 아이들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키워 그이 아이들 볼 때마다 그 감탄을 아낄 수가 없었는데 얼었던 거죠. 오, 보세요. 바람 부니까 위에서 물방울 툭툭툭 떨어지네요. 와, 계속 위에 얼음이 있으니까 물방울이 계속 고여요. 저렇게 저렇게 고여요. 그래서 툭툭 떨어져요. 바람 불면 우수수 비 소낙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요. 신기하죠. 작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랬나? 올해는 요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안에는 진짜 따뜻하다. 온도 아까 보셨나요? 여기 20도는 안 되지만 따뜻해요. 적정 온도예요. 다육이가 춥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당한 온도로 옥상 다육들 지금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옥상 다육들 보여드리는데 때아니 비가 온다고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또 하나 소식 여러분께 드릴 게 있는데 난로가 고장났었잖아요. 캠핑 난로 제가 켜둔 거. 그게 석유를 타는 건데, 골로 아시죠? 골로처럼 심지로에서 불을, 심지로, 심지에다 불을 붙여갖고, 골로처럼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밑에 석유는 담겨져 있고. 근데 심지가 완전 찌들어갖고 다 눌어붙어서 올라오질 않아요. 돌리면 올라와야 불이 붙는데. 그래갖고 불이 안 붙어서 제가, 급해가지고 이제 아궁이라고 해야 되나, 뭐 화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불멍하는 거 있어요. 캠핑 갔을 때 밖에다가 설치해갖고 장작때는 그 도구를 샀어요. 여기서 숯불이라도 피워서 아이들 온도를 좀 맞춰주려고. 그랬다가
저못 보실 뻔했어요. 저그 일산화탄소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거 보시면서 걱정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이제 큰 불이 아닌 촛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그 연기랑 거기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그게 가스잖아요. 탄가스처럼. 그런 가스인데 그 가스가 엄청 안 좋았던 거죠. 그래갖고 푹 주저앉았답니다. 밖으로 얼른 피신해갖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와, 거기서 여기서 잠들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위험한 행동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라서 더 이상 나쁘게 되지 않고 이 정도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치웠어요. 캠핑 갈때 쓰려고요, 이제. 밖에서. 아니면은 이제 밖에, 옥상 바깥에 있잖아요. 거기서, 불멍하거나 거기서 고기 구워 먹을 때 그거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상 제가 실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제가 금방 멈췄잖아요. 그날 그랬나? 그 다음날 한번더 피웠는데 그때 제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제 실화를 얘기를 했어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요 보조난로, 이것도 그거거든요. 캠핑난로, 캠핑난로, 석유로 떼는 거예요. 골로처럼 생겼죠? 여기에 그것만 있으면, 냄비 올려놓는 그것만 올려놓으면 골로하고 똑같아요. 요거. 요거하고 두개 사용하고, 그리고 이 난로. 이거는 심지 청소하고 이렇게 클리닝도 다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대로 했는데도 잘안 됐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예, 제가 저기 그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끝까지 돌리면 이렇게 심지가 올라와요. 보이세요? 이게 심지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심지가 하나도 안 올라왔었어요. 완전 다 타가지고. 불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때 주말이어가지고, 뭐 수리를 의뢰해도 안 되고, 뭘 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래갖고, 급하게, 쿠팡을 이용해서 로켓 배송을 받은 게, 그 숯불하고, 불멍하는 그 도구였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 제가, 심지를 잘랐어요. 제가 영상, 검색을 해보니까, 유튜브 영상, 유튜브도 굉장히, 뭐야, 얼음이 떨어졌나 보다. 유튜브도 굉장히 좋은 게, 모두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네이버 지식에 물어보면 사진이나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유튜브 영상은 사실 좋아요. 그게 사실적으로 그 영상으로 당겨져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금방 배우고 습득이 잘 돼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유튜브, 캠핑난로 심지 가는 법, 교체하는 법, 이런 거 치니까 영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이거 분해해갖고, 청소까지 다 해갖고,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 분해해서 청소하고, 심지 난로 있죠. 난로 꺼내갖고, 난로를 꺼낸 게 아니라 심지를 꺼내, 좀 빼서 좀 위에 탄 부분 자르고, 다시 끼워 넣어갖고, 이렇게 고쳤어요. 와, 그래서 이제 잘 돼요. 화력도 좋고,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 없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 다이트 여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물방울 이렇게 다 맺혀 있어요. 보세요. 예, 물방울 다 있죠. 바람이 지금 밖에서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천장이 비닐하우스가 흔들리거든요. 바람이 해서 그러면 비처럼 우수수수도 물방울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얘들이 비를 맞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물방울이 맺혀 있네. 핸드폰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물을 줬잖아요. 물을 줬는데 이제 물을 주지 않아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여기 눈이 쌓여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눈이 쌓여서 녹고 있어요. 녹으면서 얼음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아래쪽과 위에 공기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결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빗방울이 옥상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물을 잘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와, 닭이 너무 이쁘죠. 와,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 그렇게 다 꽁꽁 얼려갖고 있던 닭들이 이렇게 예쁘게 제 앞에서 있으니 제가, 행복 안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행복한 거 현아다이기예요. 언제나,
언제나 얘네들 보면 행복하고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보람이 있는 일이죠. 예쁜 다육들 여러분 같이 사야지. 정말 이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아이들이 요게 뭐지? 오비포럼인가 그럴 거예요. 아닌가? 헷갈리네. 그거예요. 오비포럼인가? 근데 정말 오래 키운 거 합식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제 곁에서 오래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는 아이. 백봉 보세요. 얘 화상 입어가지고. 얘는 어떻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새 자구가 나와서 컸으면 좋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아주 짱짱합니다. 물을 엄청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그 위에서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이제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다육이한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물방울 다 맺혀있거든요. 펄럭거리면 얘네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물방울 빛처럼, 소낙비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얼굴에도 묻고 흙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건조 그 증발하면 또 위에서 또 맺히겠죠, 수분이. 그리고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제 제가 물 줬더니, 엊그젠가? 펴졌네, 이제. 쪼글쪼글 했었는데. 그죠? 제가 물좀 먹였잖아요. 물좀 먹였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옥상다육 보여드리면서, 우리 옥상에는 비가 와요. 이렇게. 비가 와요. 빗물이 떨어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이렇게 옥상다육들 인사시켰어요. 이게 블루 엘프 금이에요. 이런 색으로 나와요, 블루 엘프 금이. 이게 영하나 보랏빛으로 해서 하얀 줄이 있는 백금. 이 옆에가 블루 엘프고요. 얘가 블루 엘프 금입니다. 색깔 틀리죠? 이 아이는 이제 맑은 보라색으로 바뀔 거고, 요 아이도 블루 엘프. 이쁘죠?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있는 다육들을 많이 보여드리게 되네요. 저쪽으로 나와서, 아유, 제가 조금만 살찌면 안될것 같아요. 더 살찌면 여기 중간을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여기 좁아가지고. 여기 아래에도, 여기 냉이 입은 아이들, 여기 보세요. 얘. 냉이 입어서 이렇게 지금 아랫입이 쪼글쪼글하고, 보면 냉이 입은 자국들이 있어요. 와, 이건 야곱쟁이. 야곱쟁이. 분갈이 안한 상태로 있네. 색깔은 보라색으로 이쁘네요. 예쁜 물에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요 아래쪽에도, 햇볕이 여기 옆으로, 비닐 쪽 옆으로 해가 질때잘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온슬로우도 너무 이쁘네요. 온슬로우 색깔이 이쁘네. 아, 러블리 로즈. 이거 하나 부러져가지고 제가 밑에다 놨는데 이거 다시 심어야 될것 같고. 얘도 엄청 통통해졌네. 멕시코 자이언트. 색깔 이쁘죠? 저기 스프레드 마리아 보세요. 우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네. 철화에나 철화. 얘가 피치센 크림. 여기 블루 에프 금 여기도 있네.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많이. 이 아이도 얼었었어요. 얼어서 녹은 상태예요, 지금. 화분 너무 커졌네. 좁은 화분에 바꿔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옥상 다육 소식. 지금 밖에는 해가 뜨고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고 그렇게 강한 햇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가 떴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햇볕이 비춰지고 있네요. 이렇게 햇볕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 것 같고 바람은 엄청 차고 밖에 온도는 지금 영하 6도입니다. 6도에서 안에 온도는 10도가 넘죠. 14도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옥상다육 소식 여기까지예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